시작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훅 집어넣지 마시고 뭐 그 크게 네. 여기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목소리가 안 커요. 자, 성씨만 김우씨요. 김혜김씨. 김혜김씨 몇 살이에요? 올해 40이요. 아, 진짜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좋겠다. 아닌데? 응? 네. 안 부러워하셔도 되는데 훨씬 네. 예쁘신데요. 빨이야, 빨. 아니, 빨. 같이 보신 분. 같이 보신 분? 그냥 항상 보면 가족들 봤는데요. 오늘 언니 것만 볼까? 가족들도 궁금하긴 한데 오늘 문제는 나예요. 제가 문제라서. 마음이 떴다. 응? 많이 뭐 불안한 것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종소리가 조금 삐까닥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인생의 길로에 있어서 언니가 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가면서도 응? 내 인생의 문제야. 어떤 거기 속에서 금전 그리고 내가 사람 그리고 내 직업 면에서 이게 모든 게 언니가 조금은 흔들려야 되는 시기가 올해야. 근데 혹시 결혼을 안 했어? 애기 둘이 있어? 네. 마음 좀 잘 잡아. 왜냐면 내가 뛰쳐나가고 싶어서 뛰쳐나가는 게 아니야, 언니야. 어? 언니가 뭐 그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으로 이래서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게 조금은 들어와. 앞으로 1년까지는 2년 후, 3년 후 정도까지. 그 속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내 인생이 뭔지, 뭐 금전이 문제도 문제지만 금전도 문제야 언니가. 근데 금전도 문제도 문제지만 내 스스로의 어떤 자책감, 자격지심 이런 게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근데 효도 뭐 착하기는 되게 착해 언니가. 어? 근데 생각이 멍해 요즘. 그걸 우리 쪽으로 따지면 뭐 신기가 있니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거의 병까지는 아니고 좀 기력 좀 있으래. 좀 기운 좀 내고 다니래. 응? 뭐 하세요? 지금은 집에서 그냥 애들 보고 엄마 가게 잠깐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낙이 없니? 그쵸.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성취감이 없죠 요즘에. 그러니까 자격지심, 자책감. 거기서 내가 뭔가를 아까 드렸지. 1년까지는 아니고 1년 조금 넘게 계속 참다 보면 네가 터져서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야. 응? 참고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하는데 내 인생에 뭐 이름은 모르겠어. 김혜 김씨의 우리 언니의 인생에 한 인간의 존재성 후에 그게 가장 이제 모르겠고 어떤 나 그리고 어떤 좀 전에도 본인이 얘기했지만 성취가 그리고 내가 내 거를 조금 하고 싶은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내가 뭐를 내 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멍한 이런 거 기운이 들어와. 응? 거기 속에서 기운을 좀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 그럼 또 앞전에 손님이랑 좀 틀리게 되게 차분해. 근데 언니가 우울감이 지금 많이 들어온다. 기운적으로도. 그러니 그거를 좀 성취를 이뤄갈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금전적이 아니더라도 취미를 가지든가 어? 뭔가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나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2년 후 정도는 내가 내 거, 뭐 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그런 고비가 살짝 들어온다. 41 후반 42에 요게 들어와요 언니. 그러니까 요거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게 좀 들어와. 그래서 본인 일을 조금은 하는 그런 전문직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작년인 건가까지 이제 애들 가리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러니까 내 애들을 미련을 못 버려서 직장 생활을 얽매여서 못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한가하고 낮에 잠깐 애들 일하고 저녁에 또 우리 애들 보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쪼개서 나름대로는 좀 덜 벌어도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10년을 키웠거든요. 애들은 그렇게 키웠는데
그냥 한 달 만에 정리를 싹 했어요. 좀 남편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 이렇게 내가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솔직히 애들도 조금 이제 커서 훅 접었는데 접고 나니까 일이 더 많아요. 돈도 안 들고 이게 언니가 힘만 들고 또 해야 된다라고 책임감도 있고 또 언니 우리 본인 스스로가 고집이 있어. 그래서 이걸 그 고집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라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 생각에 조금 그런 게 움직이는 게 많아. 뭘 시작을 하실 때. 응?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너무 버거운 거야 인생에. 애엄마를 크게 해도 그랬고 무던히도 이렇게 이렇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살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버겁지 왜 안 버겁겠어. 그잖아. 근데 아, 이름이 있어서 방송에 이름 얘기를 해줄 텐데 아무튼 우리 안땅기주가 내 자신이 없는 거야. 본인의 그러니까 내가 연화공 설화공주면 설화공주가 없는 거야. 이해갔지? 나도 설화공주로 살잖아. 나의 본명이 내 인간이 없어. 본인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 이름 석사 성명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그거를 조금은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을 다시 하셔야 되고 하셨으면 좋겠어. 쉬고 싶어도 멈추는 건 좋은데 응? 뭘 할 거야 언니가 분명히 오래 지나면 내가 다시 직장을 들어가든 내가 또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또 아이들을 뭐 컸지만 큰 대로에 큰 아이들이 큰 대로만큼 또 내가 계획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또 쪼개기를 들어가실 거야. 응? 그래서 다른 건 나는 걱정은 안 돼. 금전은 나름대로 계속 벌어야 돼. 쉴 순 없어요. 쉴 순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기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인 스스로가 좀 이게 우울증이 왔다고 해서 워낙 우울증 아닌데가 아니라 우울감이 왔기 때문에 뭐든지 사람이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본인 스스로한테 용기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를 안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진짜 해낼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하자 한숨을 쉬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기면서 나머지 인생을 가야 마흔 하나 마흔 둘이 본인한테는 아무 일 없듯이 그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어. 왜냐하면 뭘 해도 버겁기 때문에 어? 버겁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꾹 참고 가기 때문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화가 될 수 있는 시기라서 복이 화가 되는데 화가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시기를 좀 넘기셨으면 좋겠어서 그래. 알겠죠? 본인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동의 터전의 문서는 응? 이동이 조금은 들어왔어. 그치? 이동의 터전이 들어왔어 언니야.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내가 자리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 터전도 사업 터전도 마찬가지요. 이사의 터전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를 새로운 변화적인 운세야. 올해 어떤 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걸 가고 뭔가 많이 내가 움직이고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동짓달부터야. 안 그러면 기운이 떠. 괜히 잠자리, 괜히 잠자는 것, 괜히 내가 어찌게든 열심히 우리가 읽어서 간터 아니야. 그지? 그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네. 간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 거기서 괜히 텃밭, 괜히 털을 잘못 갔니. 내 마음이 안정이 못하다 보면 텃밭이니 몬탓이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탓을 안 잡히고 싶으면 마음 많이 잡으셔. 마음 잡을 거다. 그러니 이거 잠시 잠깐 회만. 뭔지 모르게 허무함, 뭔지 모르게 허전함. 애썼기 때문에 잠시 쉬고 가는 그 단계의 기운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사했구나. 지금 친정, 그러니까 친정 시댁이 다 옆이라 버거워? 시댁은 근데 뭐 봐봐라. 친정 시댁이 옆이야. 근데 그 옆으로 갔잖아. 그쵸. 그치? 그래서 가서 어. 책임을 다 하고 나름 그러니까 내 능력에서만 뭐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것만 해. 언니가 폭발해. 그거를 못하겠어. 나는 마음은 이런데 내 자신이 그만이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더라고요. 의무감을 갖지 마요.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 언니가 금전은 알아서 벌어. 뭘 하다가 뒤집어 먹고 엎어먹고 이래서 들어온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서 또 너무 버거우니까. 근데 스스로가 완벽할 수는 없는 사람이야. 그건 알죠? 형식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본인이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거 아까도 처음 들었잖아. 버겁다고. 이제 우울감이 좀 들어온 거야. 네 자신이 없다고. 존재성이. 그래서 이름 석자 김, 모모 얘 석자 성명대로 좀 내 취미도 갖고 노인네들이 아프면 옆을 가면 돼요. 그지? 그리고 또 내가 보고 있으면 또 안 하는 스타일이 못 돼. 본인이. 그러다 보니 이런 많은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마음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
그런 게 나름대로 걱정이 수준이야. 잠도 그런 걱정이 없어야 잘 자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일을 해. 밖으로 그냥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해. 엄마 그 41, 42 그때까지 계속 그냥 엄마 동생 같이 하는 가게에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응. 내년 돼서 움직여. 둘까지는 안 갈 거야. 그리고 완벽하게 다 참견하지 마. 아니 요즘에는 이제 예전보다는 뒤로 한 발만 물러나. 많이 놓긴 했는데 뒤로 한 발 눌러놔. 보고 있고 하려니 내 몸을 먼저 움직여. 말보단 내가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야, 우리 언니가. 그러니 사람이 쉬고 싶어야 되는데 머리 머리대로 움직여, 몸은 몸대로 움직여. 근데 투덜거리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투덜은 또 입은 또 힘들면 힘들수록 입을 꾹 다문다, 언니가.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의 사람이 배터리도 많은 용량을 너무 초과하면 금방 달잖아. 언니가 용량이 초과됐어. 이해갔죠? 다시 한번 근데 달려야 돼. 일을 안 하고 살아갈 순 없어요. 그러니 올해는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고 내년 후반까지, 후반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생길 거야. 그게 들어올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억지로는 하지 마. 네 삶도 있어. 너 삶을 찾아. 그러려면 내려. 조금 내리셔. 그러셨으면 참 이대로 또 다시 유지하면서 지탱하면서 다시 또 끌고 갈 수 있어요. 내 삶에 가끔은 내 인생, 내 시간에, 앞으로의 시간에 내 인생 이름 석자,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부인, 와이프가 아닌 이름 석자를 내밀 수 있는 그런 뿌듯함을 한번 정도는 내년 후반, 후년 후반까지 들어올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 언니를 위해서 좀 살아. 응. 그러니까 저랑 남편은 성씨 안동 김씨. 응. 몇 살이에요? 한 살 더 많아요. 41. 아, 경신이구나 언니가. 여기가 김이고. 네. 미안해요. 근데 속이 터지는데 또 괜찮다가 속이 터지는데 근데 다른 부부들도 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사는데 이혼 없어. 딱 그 큰 문제만 아니야. 바라지 마. 속 터져. 정말로. 조금 말도 말뽐새도 좀 안아드듯이 얘기해주면 좋겠고 바라지 마. 그냥 이대로 됐고. 아직까진 가정적인 거보다. 아직까진. 냅두면 나와서 사고는 안 치겠어요? 그냥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렇게 내비두고 엄마는 계속 신경 써라 신경 써라. 근데 저는 내비두거든요. 잡아봐라. 미안해. 바람 필 사람이 아무리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해도 눈 잠시 잠깐 돌린 거 뿐인데 바람 피더라는 거야. 자 가서 도둑질을 할 놈이 저거를 도둑질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감시를 한다 그래도 그치? 괜히 감시돼서 네 속만 터지지 말고 사고를 쳐도 돈만 안 까먹는 사고면 돼. 그러면 아이들과 지켜갈 수 있잖아. 그치? 냅둬. 언젠간 이 기운은 반대로는 47이나 돼야 46이나 돼야 꺾인다. 근데 그 속에서 언니가 불만을 토론하고 바라고 하면 언니 속이 뒤집어져. 그러다 보니 언니도 내가 이 악물고 버텨가야지 지켜가야지 이런 얘기에 있어. 근데 못 잡아 언니가. 왜냐하면 현모양처로 좀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고 싶은데 조강지처가 아니라 언니야. 언니가 현모양처로 좀 살아갔으면 현명하게 애교도 떨고. 근데 현실이 안 되니까 그지 알아. 언니한테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모양처로 좀 살아갔었으면 애교도 떨고 뭐 봐보면 어마어마해서 일부러라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답답함을 느끼시니 자꾸자꾸 시간은 늦어지고 자꾸자꾸 핑계는 많고 근데 느낌은 우리 언니의 느낌은 그게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에 어떤 거 지금 가장 남들은 폭발에 내가 참았던 게 올라온 시기라서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나 안 하고 싶다라는 이런 시기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이혼 못한다 할 생각도 없고 우리 언니도. 그러니 요대로 가다 보면 마흔 후반이라 돼야 꺾여.
근데 망신술은 한번 들었다. 4.4운 때. 네 남편이. 그러니 그때도 큰맘 먹고 있어. 돈인가요? 큰맘 먹고 있어. 돈인가요? 사람인가요? 둘 다야. 알겠죠? 그냥 합의를 이루려면 솔직히 언니가 마음 많이 비우고 그냥 하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우리 김식이주는 해도 3일 못 간다. 응? 유령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응? 그러니 힘내. 네. 힘내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여태까지 끌고 왔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끌고 가. 그러니 잠시 재정비 중이야. 그러니 울고 싶으면 공원이라도 가서 울어. 어? 뭘 이양 물고, 야, 이빨이 다 녹았겠다, 아주. 그렇게 뭐 이양 물고 꽉찬 구간이, 그래봤자 나중에 내가 치과밖에 안 가. 그래봤자 네 마음속에 네가 네 이빨로 네 가슴 우는 것밖에 안 돼. 어? 내가 얘기를 하다가도 목이 메. 또 다른 너를 가져. 또 다른 너를 가져. 그래도 새끼들 때문에 여태까지 왔잖아. 그치? 뭐 지켜야 되고 해야 되니까 왔잖아. 응? 저렇게 뭐 날뛰는 남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부분에서 좀 가셨으면 좋겠고 부부의 합을 조금은 본인들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부부의 합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했었으면 좋겠어. 알겠죠? 공원이라도 가서 울으라고. 언제 우니? 그렇게 가요. 이사. 감사합니다. 원래 울 때는 마스카라도 이만큼이 내려와야 되는 거야. 마스카라 없는데요. 원래 울 때는 여기가 뭐 이거 우리 화장한 거 그게 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눈물 자국이. 응? 대표님. 네. 힘내요. 네. 그리고 운전 조심해. 아, 운전이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 멍 때리는 거 있다. 너.